작업은 안 하고 수다만 떠는 사람들. 각자 해야 할 작업은 안 하고 주절주절 수다 떨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남이 만든 그림책을 가지고 수다를 떱니다. 함께할 분들 각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림책 작업하는 생감자입니다. 저는 김공공입니다. 공공이라는 공공재로서 저의 생각이 이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김공공이라고 지었습니다. 다람쥐입니다. 저는 숨은곰입니다. 별 뜻은 없어요. 오늘 우리 처음 모이는 거죠? 네. 어쩌다 이렇게 모이게 됐을까요? 진짜. 끌려왔습니다. 근데 그림책 이야기를 좀 우리끼리 수다를 떨다 보니까 녹음을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했던 건데 오늘 뭐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 노가리, 노가리로 존 클라센을 골라봤는데 적정한 노가리가 될란지 적당하게 구워서 우리가 잘 먹도록 해보죠. 일단 존 클라센에 대한 좀 소개를 하면 1981년 11월 29일생이에요. 토론토와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서 성장했고 그 셰리던 컬리지에서 애니메이션을 공부하고 2005년에 졸업과 동시에 LA로 이동해서 그 다니엘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터와 An Eye for a Night라는 단편 애니메이션을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 단편 애니메이션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네, 보고 왔어요, 저는. 아니 근데 제가 예전에 막 유행할 때 본 적이 한번 있었는데 이게 존 클라센 작업인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는 쿵푸 팬더, 그다음에 코랄라인 비밀의 문. 이거 우리나라의 그림책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이 코랄라인은.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작업을 같이 동참을 했고 되게 특이한 거는 2009년 U2의 I'll Go Crazy If I Don't Go Crazy Tonight이라는 뮤직비디오에 아트 디렉터를 맡아서 작업을 했더라고요. 이 뮤직비디오 자체가 애니메이션인데 뮤직비디오 보셨어요? 네, 아니요, 저도 봤어요. 저 보고 왔어요. 완전 존 클라센 같아요. 작업이. 네, 디렉팅을 해서 그런지. 근데 이 내용이 되게 조금 약간 추상적인 내용이더라고요. 유투의 노래가. 근데 약간 그 빈곤한 종말이라는 책의 내용이 약간 투영되어 있는 거라서 그 나눔 뭔가 함께 하는 거? 존재로서 함께 하는 것도 있지만 지구상의 어떤 뭐라 그럴까? 경제? 뭐 이념?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함께함에 대한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내용이 완전히 이 노래의 내용이랑 다르고 이제 시놉이 그냥 하나의 그 스토리로 쫙 돼 있어요. 이 존 클라센이 출판 미술계에 알려지게 된 것은 그 캐롤린 스튜슨이 쓴 고양이 밥맛일 캣스 나이트 아웃이라는 그 동화로 영어권 아동 도서 그림 장관상 약간 이거를 하자 그러면은 굳이 번역하자 그러면은 그런 장관상을 타면서부터 알려지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뭐 2011년에 이제 출간한 내 모자 어디 갔을까로 이제 급부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 책을 미국 뉴욕에서 출간한 해에 봤어요. 11년 그 12월에 소사이어티 오브 일러스트레이터스라고 하는 그 일러스트레이터의 그 협회에서 매년 그 한 해를 정리하면서 그 전시를 하는데 이 작품이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일단 캐릭터도 그렇고. 근데 이 작품을 제가 처음 봤을 때 제가 여기 들고 왔지만 이거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정도로 그 결말이 너무 파격적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띵 나오더니 엄청나게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 해에 뉴욕타임즈 올해 베스트 그림책 10권에 선정되고 온오프라인에서
그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데 저는 이번에 이거 원문을 찾아보면서 새롭게 알았어요. 인터넷 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용어 중에.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엄청난 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밈을 이거 뭐지 구성할 정도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끈대요. 이 책이. 그리고 뭐 각종 매체에 대해서 막 그 매력적인 그 반전에 대한 결말에 대한 반전을 아주 잘 평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창작 그림책이 이제 대박인데 이건 네모자가 아니야라는 책으로 칼데콧과 케이트 그린어웨이를 동시에 수상합니다. 사실 그림책으로서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서 영미권을 거의 석권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놀라는 거예요. 이 두 상을 동시에 타다니. 오 마이 갓. 그러면서 뭐 이 사람이 진짜 인터뷰가 차고도 넘칩니다. 왜냐면 인터넷 밈이니까 인터넷상으로 막 이 사람의 이름을 치면 쫙 나와. 근데 다 영어야. 아이씨. 읽을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아니, 읽을 수 없다기보다 읽을 수는 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렇습니다. 자. 존 클라스는 여기까지. 소개가 끝? 네, 소개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건가? 네. 뭐 더 첨부하실 얘기 있나요? 저 개인적으로 이거 저 이 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근데 검색해 보니까 이 상을 두 개가 다 받기 쉽지가 않은 게 케이티 그린어웨이는 영국에서 주는 상인데 자기네 나라에서 먼저 출판이 되거나 아니면 딴 나라에서 출판이 됐어도 3개월 이내에 자기네 나라에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출판이 됐어도 거의 동시 출간이 되면 주는 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딴 데서 출간됐다가 나중에 출간되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더더욱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칼데콧도 미국의 사람들한테만 살거나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니까.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거나 미국 국적이거나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한테만 줘요. 영국 작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데콧은 영국 작가인데 미국에서 만든 상인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 받기가 쉽지 않은 거 당연하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뭐 유통망이 하나니까 동시에 출간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제 유명해지면 좀 괜찮은데 뭐 초짜인 경우에는 3개월 안에 다른 나라로 또 출간을 바로 시킨다는 게 쉽지 않아 보여서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해 2013년에 네모자 아니야로 칼데콧 상 받으면서 그림만 그린 그 애너벨과 신기한 털실 또 아노상을 같이 받아서 한 해에 그냥 상을 두 개를 그게 그 두 개 같이 받았어요? 네, 제가 찾아본 자료에는 그렇던데 확실하진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2013년 칼데콧 상이랑 칼데콧 아노를 하나씩 책을 하나씩 받았더라고요. 오늘 뭐 얘기할 거는 이제 그 그림을 다한 모자 시리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시리즈가 패키지로 나와 있어요. 시공주니어에서. 그래서 네모자 어디 갔을까? 랑 뭐 그다음에 네모자가 아니야. 모자를 보았어. 이 세 개를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의외로 일러스트레이션만 한 것도 되게 많아요. 성인철 책에도 일러스트레이션을 몇 권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애니메이션도 하고 일러스트레이션도 하고 출판 쪽도 하고 뭐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전방위적인 작가인 것 같아요. 근데 출판 미술 쪽에서 특히 이 그림책 쪽에서 맥바넷이라고 하는 분하고 이렇게 파트너를 되게 많이 이루어서 그림책을 많이 내는데 나는 이분이 여잔 줄 알았어. 내용이 이름이 맥바넷인데. 그래도 왜 여자 이름도 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나 봤던 것 같은데 맥이를 맥이라고 얘기하나? 근데 아무튼 여잔 줄 알았는데 82년생이야. 엄청 미남이야. 머리가 약간 단발해. 약간 여성스러워. 다 가졌네. 다 가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지. 근데 내용이 너무 살랑살랑해가지고 이 맥바넷의 이 글이 존 클라스니 되게 이런 류를 좋아하나 보다. 모자랑 또 되게 성격이 다르네. 라는 자기가 쓰지 못하는 내용을 그 맥바넷을 대신해서 이렇게 쓰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레모니 스니켓이랑 그 했던 그날 어둠이 찾아왔어는 이건 존 클라스인 거다. 존 클라스만이 이거를 잘 구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것에 대해서 그 영어 인터뷰를 하는 거를 봤는데 어둠과 아이를 직시하기 위해서
어두움을 직시하는 이걸 위해서 가구나 그 집안의 가구나 부모를 거의 삭제했대. 그러니까 부모는 한 번도 안 나와. 내가 이거를 한번 그 읽은 적이 있는데 읽다가 혼자 소름 끼쳤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전등만 켜놓고 혼자서 막 낭독하면서 읽어봤거든. 나도 어둠을 직시하고 싶어서 소름 쫙 끼치더라고. 와 진짜 이 그 영상, 그러니까 그림과 글이 이 두려움을 직시할 때 아주 그 적절한 책인 것 같아. 내가 얼마만큼 어둠을 인식하고 있는, 불안을 인식하고 있는가, 뭐 그런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애들한테 이걸 내가 뭐랄까 같이 읽어줄 수는 있는데 혼자 읽으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저는 근데 그 책에서 그 그림을 좀 주로 봤거든요. 주제도 물론 훌륭하지만 그 공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로 구도나 이런 것들이 정말 잘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색감도 그렇고. 이 양반이 애니메이션을 해서 그런지 다음 컷, 다음 컷, 다음 컷 이 시퀀스를 연결하는 이 뭐랄까 감각이 장난이 아니야. 그리고 조형적으로도 이 아주 암흑에 대한 부분과 빛이 들어가는 부분을 정말 그 이렇게 쫙 빛이 쏘아져서 쫙 밝아지는 부분만 강한 대비로 조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게 참 멋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무섭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좀 약간 깜짝. 저는 오히려 소름 끼쳤다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저는 몇 년 사이에 본 책 중에 가장 강렬한 인상으로 남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내용보다는 이제 그림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와 이거 진짜 엄청나다 작업이. 그래서 그때부터 존 클라센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무섭나요 근데? 엄청 무서워. 그냥 그 글만 읽어본 적도 있었거든요. 한번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 책을 소개하려고 그 어둠이 이렇게 이리 와 이리 와 거기 말고 이리 와 이렇게 하는 부분까지 남자 성우가 읽었는데 진짜 무서웠어. 그렇게 들으니까 무섭네요. 아니 그분이 무섭게 읽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요 책 보면서 약간 이건 완전 책 내용이랑 별로 상관이 없는데 책 제목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이게 원제는 더 다크로 그냥 끝나요. 단순한 맞아. 단어로. 그래서 야 이건 엄청 멋있다 단어가 제목이. 근데 우리나라에 왔는데 되게 서술적으로 그날 어둠이 찾아왔어라고 다 쓰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멋있다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아니 근데 멋있는 건 멋있는 거고 네. 독자한테 어둠 만약에 그렇게 딱 표제로 들어가면 어린이 우리나라는 그림책이 딱 어린이 책이라는 생각이 되게 강한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 이게 보면 그 이거 말고 아까 전에 그 맥바넷이랑 작업한 애너벨과 신기한 털실도 영어 원제는 그냥 엑스트라에 아니라 해가지고 남은 털실이더라고. 되게 짧아요. 근데 단어들이 되게 짧아서 그냥 저는 딱 훨씬 귀엽다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넘으면서 애너벨과 신기한 털실 이렇게 하니까. 안에 있는 내용이랑 뭐 이런 거 다 설명을 해주기 위한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건지라고 또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해서 다른 걸 또 찾아봤거든. 그럼 일본 애들은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일본 애들도 애너벨과 신기한 털실이라고 쓰고 네, 이렇게 나라마다 제목을 짓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왜 어떻게 이렇게 가나라는 생각도 잠깐 얼핏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뭐 막 나올 책에 표제를 정하는데도 뭐랄까 아주 쉬운 단어의 조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그 조합이 아니라 단어 하나만 딱 던져지는 거에 대한 좀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 출판사들이 뭐 예를 들면 뭐 마음에 대한 얘기니까 나는 뭐 더 마인드 뭐 예를 들면 그래서 딱 던졌어. 근데 뭐 미국에서는 영어권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너무 추상적인 거야. 그 내용이 어린이 이 그림책으로 이렇게 매대에 놓여지거나 어린이 코너에 들어간다고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계속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려고 되게 하더라고 그 출판사에서. 좀 그런 점이 늘 힘들어. 그리고 검색이 안 돼요. 그렇게 지우면 그러니까 책이 먼저 검색이 안 떠올라서 자료 검색할 때도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아
아니 뭐 네이버 같은 데에서 뭐 그렇게 책 검색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둠이라는 책이 만약에 제목으로 나오면 어둠을 검색하면 그 책이 먼저 안 나오고 어둠에 관련된 다른 그치. 콘텐츠들이 나오니까 마케팅이나 이런 용도로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뭐 뭐지 저 구글이나 뭐 영어권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또 뭐 다크 그러면 네. 막 영어 영화 뜨고 뭐 무슨 단어 뜨고 막 이럴 거 아니야? 책이 먼저 뜨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불편했다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근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존 클라젠이 작업한 이 세 권에 대해 모자 네 얘기를 한번 이제 또 이렇게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세 권이에요? 세 권으로 완결했어. 그러게요. 빨리도 완결했고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킨 거는 사실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제목이 내 모자 어디 갔을까잖아요. 한국 제목은 근데 미국 제목은 I want my hat back. 난 내 모자를 찾고 싶어? 뭐, 돌려받기로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감이 우리나라 어감이 좀 약하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 두 개는 거의 제목이 같지 않나? 모자를 보았어랑 이거 내 모자가 아니라 거의 직역이죠. 그냥 원제 그대로죠. 이제 그쵸. 이건 내 모자가 아니면 원제 This is not my hat 해가지고 원제랑 똑같고 네, 세 번째 책도 We Found a Hat이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모자를 찾았어, 뭐 우리가 모자를 봤어 정도인데 이제 우리만 빠진 거니까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첫 제목만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바꾼 것 같아요. 이제 내 모자 돌려줘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내 모자 돌려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모자 어디 갔을까? 이렇게. 너무 말랑말랑하게 네, 편안하게 좀 부드럽게. 그래서 아까 전에 이것도 제목 입장도. 이거 궁금해서 그럼 일본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나 대단하다. 찾아봤어요. 네,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얘네는 더 웃기더라고요. 되게 짧게 썼어. 첫 제목 이게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 아니 이게 첫 책이 그게 아니구나. 예, 네, 첫 책은 내 모자 어디 갔을까는 일본에서는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일본게 낫다. 네, 짧어 더 짧어. 얘네는 그래서 근데 출판사가 같은 데인지 모르겠는데 다 이런 방식으로 했더라고. 한 단어로 다 만들어서 두 번째 책인 그 이건 내 모자 아니야는 다른 애? 응? 약간 네모. 그러니까 이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저는 찾아봤는데 되게 이상한 게 사투리로 썼더라고요. 사투리? 네, 심지어 일본 사투리. 아, 그러니까 걔네 뉘앙스에 그런 게 있나 보다. 뭐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애 우리나라 말로 치면 뭐 다른 애유 뭐 이런 식으로 거시기가 거시기고 네, 거시기 뭐 이런 주의적인 네. 의미가 있나 보네. 무슨 간사이 사투리로 간사인가? 저 오사카 뭐 저 사투리로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책은 We Found a Head 우리나라는 이제 모자를 보았어는 찾았다. 얘는 왜 또 이렇게 바꿨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국가마다 이게 정서가 달라가지고. 그러니까요. 나는 맨 처음에 이 두 세 권을 보면서 약간 소유권 분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마지막 편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뭔가 갖고 뺏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근데 곰곰이 더 생각해보니까 이게 약간 도덕 윤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책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네 누군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첫 책 내 모자 어디 갔을까? 아 그거는 곰 한 마리가 모자를 잊어버려가지고 초장소부터 모자를 찾으러 나섭니다. 뭐 여우한테도 물어보고 개구리한테도 물어보고 토끼한테도 물어보고 거북이한테도 물어보고 뭐 여러 동물들한테 물어봐요. 근데 다 못 봤대. 아 근데 이 곰이 되게 착해. 항상 땡큐. 뭐 어쨌든 땡큐. 이러면서 되게 순하게 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어쨌든 고마워 막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찾다 보니까 자기 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설명을 안 해, 책 안에서. 근데 아까 여기 지나가다가 토끼가 빨간 모자를 쓰고 있었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술록이 물어봐. 모자를 어떻게 생겼는데 네 모자? 그런 순간 모자에 빨갛고 그 다음에 뾰족하고 그말한 다음에 갑자기 일어나서 내 모자를 봤어!
그러고서 막 쿵쿵쿵쿵 달려가서 쿵쿵쿵이라는 단어도 없어 그냥 달려가서 너 내 모자 훔쳤지? 그래서 째려보고 나만 내 모자가 좋아하면서 밑에 토끼의 이 꼬랑지인가 이, 이 뭐지? 그러니까 어쨌든 잡아먹혔다. 그러고서는 근데 토끼를 만났을 때 좀 단어가 틀려요. 토끼가 지레 막 겁을 내서 뭐 모자를 훔치지 않았다라는 막 이렇게 변명 고백어린 막 빨간색으로 특히 여기 원서에 보면 빨간색으로 막 돼 있어. 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 내용이에요. 첫 책에서는 그 곰이 그러니까 모자를 잃어버린 사람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찾으러 다니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에서는 그 모자를 훔친 아이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쭉 끌고 가요. 그래서 이제 그 물고기가 조그마한 물고기가 커다란 물고기의 모자를 훔쳐가지고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내 모자가 아니고 이거 그 큰 물고기 거를 몰래 가져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물고기는 아마 내가 모자 가져간 거 모를 거야 그러는데 그 글하고 그림하고 반대되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얘는 아마 계속 모를 거고 잠만 잘 거야. 그런데 이제 눈을 탁 뜨고 그림에서는 이런 식으로 글과 그림이 반대되는 내용이 쭉 나와가지고 그걸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결말은 그 첫 번째 책 책까지 비슷하게 끝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 소개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리즈 모자를 보았어를 설명해 드리면요. 이거는 1, 2, 3 챕터가 나눠져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 모자를 보면은 이제 거북이 두 마리가 근데 등딱지가 달라. 세모랑 네모 거북이가 하얀 모자를 발견해요. 그다음에 서로 이제 우리는 둘이야 뭐 친한 친구처럼 얘기하면서 한 명씩 써봐요. 이렇게 아 너한테 어울려. 그리고 다른 아이가 써보면 너한테도 어울려. 서로 어울려. 근데 모자는 하나야. 어떻게? 그래서 방법은 하나야. 놔두고 못 본 척하자 하고 가버려요. 근데 뒤에 가는 그 세모가 되게 아쉬워하잖아. 근데 이 눈빛이 나는 너무 너무 강렬해. 그 하얀 모자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 그리고 또 이제 챕터 2에서 밤이 됐어. 해를 이제 보면서 한 명은 이제 앞에 가는 네모는 다 잊었지. 우리는 해를 보고 있어. 막 그런데 너 분색하니 지는 생각. 근데 뒤에 있는 애는 계속 그 눈동자가 계속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계속 뒤를 보고 있는 거야. 모자를 얼마 갖고 싶겠어요. 자물자물해서 생각하고 챕터 3에서는 이제 한 명은 이제 소소 잠이 오면서 모자에 대한 꿈을 꾸죠. 근데 앞에는 슬슬 그거를 가지러 가는데 뒤 아이가 얘기해. 너한테도 어울리고 나한테도 어울려. 그러면 이제 거북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돌아버리는 그런. 사실 앞에 두 권의 책은 되게 끝이 잔인하잖아. 잔인한 상상이 들잖아요. 이거는 근데 되게 아름답게 끝나서 제가 시리즈 세 번째가 제일 좋았다고 느꼈던 책입니다. 이건 사서 보세요. 여기서 또 책 홍보하는 거야? 사서 보세요. 클라세님의 책을? 네, 그리고 이 작가는 천재입니다. 내가 쭉 읽어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야.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거든요. 차가 사가지고 아니 뭐야 한 번 볼 때는 뭐지? 그런데 또 보게 돼. 두 번 보니까 계속 봐. 세 번, 네 번 계속 읽게 되는 책이라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심플한 그림으로 이렇게 대단한 책을 내다니.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캐릭터 자체는 되게 단순하잖아요. 근데 심리 묘사를 할 때 그 눈동자 위치만 가지고 그 생각이나 심리를 읽게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이거는 왜 그랬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모자의 크기가 되게 원래 주인한테는 좀 잘 안 어울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곰보다는 토끼한테 그 모자 크기도 적당하고 딱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고기에서도 그 큰 물고기보다는 작은 물고기한테 그게 되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얘네들이 거북이들이 탐내는 그 모자가 거북이한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자 크기도 뭔가 얘기하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너무 심하게 보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읽는 것만큼 의도한 것 같아. 그렇겠죠? 그렇죠. 아, 뭐가 있어 이 작가가. 뭐가 있어. 아, 심지어 잘생겼어. 그리고 항상 모자를 쓰고 있어. 아, 어? 이 정도 잘생긴 거야? 그래서 모자책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모자를 가져왔어. 아. 네. 아니 근데 어디 강연할 때 보니까 항상 모자 쓰고 나오던데. 아 모자를 좋아하나 보네요 진짜. 뭐 어렸을 네. 때 컨셉이지 않겠어요? 모자 시리즈의 모자 작가. 그 강연장에서 자기 어렸을 때 사진도 모자 쓴 사진을 아. 보여줘. 승문권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근데 저도 이 작가의 어쨌든 가장 강점은 상황 표현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림, 그러니까 그냥 통치면 그림인데 그림을 뭐 이렇게 기교적이라든지 캐릭터를 잘 만든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전에 김공공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시퀀스적인 이제 그 상황을 되게 디테일하게 묘사하지도 않고 눈도 그냥 눈 빵빵 뚫려 있고 뭐 찡그리거나 이런 것도 거의 없어. 그냥 계속 눈동자 모양 같은데 눈동자만 살짝 움직이는데 그 상황이랑 그림이 절묘하게 매치되면서 긴장감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책이 보면서 사실은 큰 줄기의 이야기나 뭐 담고자 하는 주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복잡한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쫄깃쫄깃한 거야. 아, 막 넘기면서 긴장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다가 첫 책이랑 두 번째 책 같은 경우는 결말이 그냥 이렇게 작가 입장에서 봤을 때 와 이거를 출판사에서 잡아먹는 걸 오케이 해줄까? 라는 생각도 막 혼자 막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네. 근데 이 그리고 결말 자체도 기본적으로 왜 자기 스스로 검열하듯이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될까 안 될까라는 이제 지금 이미 기존 시장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를 생각을 했을 때 사실 그 지금 현재 있는 시장에 있는 작업에 맞춰서 하다 보면 미래까지 남는 경우는 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가야 나중에도 이제 계속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소구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냥 너무 편안하게 현재 시장에 맞춰서 작업을 하다 보면 아마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남들이 잘 안 하는 뭔가 잔인할 것 같기도 하지만 재미있는 이런 상황으로 만드는 게 도전도 좋고 받아주는 네, 출판사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이런 걸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준다는 게 그러니까 저만 걱정 그러니까 이렇게 작가 입장에서 되게 걱정할 게 아니라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책 보면서 들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게 앞서간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 사실, 그러니까 좀 시장에서 보기에는 되게 파격적인 결말인데 이 시장 그림책 시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사실 이런 결말은 단편 소설이나 엄청 그쵸. 많죠. 더 잔인하고 더 난해한 게 되게 많다고 다른 매체에서는. 근데 그거를 되게 위화감 없이 자연스럽게 그 이 시퀀스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 이 책이 이 첫 책이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 결말 때문이었어. 인터넷 미미를 일으킨 것도 이 반전을 갖기 위한 그래서 반전 리스크라는 얘기도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 반전 리스크? 응. 그러니까 반전에 대한 그 위험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거야. 위험 감수를 하는 거지. 네. 반전 리스크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끝낼 수밖에 없다라는 자기 스스로의 당위성을 갖고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작가로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여러 번 강조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근데 우리나라 작가한테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결말에 대한 부분을 정말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시작은 늘 창대. 시장은 상대하고 굉장히 구체적인데 결말을 잘 마무리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약간 그 선도한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결말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용기가 없는 것 같아. 선택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리고 결말 부분에서 자꾸 독자를 의식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이 이야기에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어떤 당위성을 자기가 구축하지 않고 외부 세계에 대한 너무 그 눈치?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시대에 편승하는 작품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시대가 지나면 이제 같이 사장이 되잖아.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 이 작가 요번에 보면서 사실 그렇게 그냥 작품만 보고 나는 솔직히 아까 캐릭터 별로라는데 나 캐릭터 되게 좋았거든.
첫 책에서 막 곰 캐릭터 보면서 어 너무 귀여워 뭐 어떻게 곰 캐릭터 이렇게 단순하면서 너무 이렇게 정말 그 인상적이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용 결말에 가면서 토끼 죽이면서 어 귀여 엄청 귀여운데 성질은 엄청 장난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난 그런 것보다 여기 곰이 한 마리가 똑같이 나오잖아 한 네 장이 같은 거 컴퓨터 붙였나 그런 거. 근데 좀 다르더라고. 아 보니까 조금씩 다 달라. 작가도 양심이 있겠지 자기가. 복붙. 크기만 달라져. 손도 안 벌려. 똑같아. 아 근데 진실은 복제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조금씩 컴퓨터 잡으려. 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컴퓨터로. 뭔지? 부럽다. 결론은 부럽다. 여기서 그림책의 그림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어? 어, 그러게. 그리고 이 여섯 번째 이 동물은 이게 뭐예요 이건? 이 책 얘기 아니에요? 두더지? 저도 두더지로 추측을 했는데 꼬리밟는. 예, 따지고 보면 이 곰도 그냥 그 이렇게 그림 잘 안 보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이거 곰이라고 얘기하면 당황하는 사람 있을걸요? 이게 곰이야? 이러면서 왜 곰인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이거 이게 개야 곰이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데 처음에는 곰, 그다음 두 번째는 물고기, 세 번째는 거북이야. 그러니까 땅, 바다, 수륙, 양용. 오. 그럼 다음에 이제 아니 끝이야 이거. 새가 완결편. 아니 이거 완결편이야 진짜. 이제 저기 근데 영화나 이런 것도 완결이라는 것은 다 나오잖아. 그 앞에 비긴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배트맨 비긴스. 반지의 이거 가장 가슴을 먹게 하는 결말을 보여주는 위대한 3부작. 아 그거 보고 엄청 웃었어요. 너무 반지의 근데 나는 이 사실 이건 네모자가 아니야랑 저 네모자 어디 갔을 거야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건의 결말이 사실은 되게 현실적이면서 단순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되게 명쾌하게 받아들였거든. 근데 세 번째 건을 보면서 되게 혼돈이 왔다 그럴까? 약간 이 사람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이런 거였어?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앞뒤가 좀 다르지 않아? 이게 근데 첫 번째부터 3부작으로 생각하고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하고 출간 시기는 굉장히 1년 사이로 바투한 것 같은데 얘는 이 세 번째 거는 굉장히 긴 시간이 있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3부작을 채우고는 싶은데 뒷얘기를 어떻게 할까를 계속 고민했던 게 아닐까 이런 그래, 생각도 좀 들어요. 세 번 묵어서 팔라고 한 거야. 세트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었다. 무시는 못하겠네. 근데 창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음악가들도 똑같고 이 텀이 되게 길어지더라고 갈수록. 다음 작품, 그러니까 특히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뭐 부담감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작품 나오는 텀이 갈수록 좀 길어지는 경향도 좀 있어서 그러니까 원래 기획이 다 돼 있었으면 빨리 냈을 수도 있을 텐데 아니면 너무 유명해져서 일이 너무 많은 거야 다른 일이 강연도 너무 많이 다니고 천천히 하지 뭐 앞에 두 권 팔리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굉장히 현실적인 일정이 그렇게 안 되는 거지. 네? 옛날에는 작업할 시간이 차고도 넘쳤는데 이제는 다른 일하고 바쁜 거지. 네. 막 인터뷰 막 쫙 깔고 상 받으러 다니고 상 받으러 와 이래야 되잖아. 와. 무슨 상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더만. 상업적인 성공과 그 작가들 사이에서의 그 평이 굉장히 더 좋은 것 같아. 전 세계적으로. 약간 모리스 샌닥 이후에 지금 21세기에 좀 새로운 별? 진짜. 와. 이런 느낌이야. 아, 근데 내가 너무 과도하게 평했나? 아니, 근데 이렇게 지금 요새 20년 상간에서 인터내셔널하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작가가 지금 거의 없었어. 그쵸? 사실. 저도 네. 그렇게 맞아요.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약간 이거는 이제 그림책이랑은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 추세를 보면 그 일러스트레이터든 아니면 이제 약간 SNS를 쓰는 사람들 보면 예전에는 그림만 올렸다면 요즘은 일러스트레이터들도 그냥 그림만 올리는 경우 별로 없고 애니메이팅을 작업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요? 네. 간단한 애니메이션. 그렇죠. 네. 모션 살짝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들이 자꾸 발달하면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갈수록 더 이렇게 기술적인 걸 좀 잘 받아들이니까 다양한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션도 좀 넣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다 보면 만화나 애니메이션 쪽 했던 분들이 그 같은 동종으로 만화 애니메이션 안 가고 다른 업종 만약에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뭐 아니면 그림책 쪽으로 왔을 때 훨씬 또 이렇게 영향력이라 하나? 그러니까 좋은 작업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회화과 출신 저보다 전 세대에는 회화과 출신들이 주로 그림책 작업을 했다면 뭐 어느 순간에는 뭐 회화과나 뭐 디자인과 출신들이 많이 했다가 요즘에 제가 봤을 때는 만화과 출신들이나 애니메이션과 출신들도 되게 눈에 많이 띄거든요. 요새는 뭐 전방위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거지 그림 잘 그리고 뭐 하는 게 아닌 거라는 거를 자꾸 우리한테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 맞아. 근데 사람들은 보여지기에 이제 그림 엄청 잘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림에 좀 더 치중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야기를 되게 잘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데 그리고 이야기긴 이야기인데 제가 근데 왜 애니메이션과나 만화과 친구들이 되게 요즘 제가 봤을 때 두드러지게 보이냐는 생각을 하면 왜 저도 그렇지만 글을 써서 글에서 시작해서 그림책을 작업하는 방식으로 그 생각을 했다면 이 만화나 애니메이션한 친구들은 이미 그림과 글에 대한 그 화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계속 다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흐름이나 이런 걸 그러니까 화면과 글 그 내용을 같이 아우르는 걸 생각을 위주로 했던 친구들이라 이런 작업을 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처럼 그냥 단컷단컷 그리는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작업을 했다가 그림책 작업을 해야겠다 싶으면 글 쓰는 것부터 보통 시작을 많이 하거든요.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신호 쓰고 뭐 주제 쓰고 그다음에 구성을 맞추고 그다음에 다시 또 그림을 시작한다는 이렇게 내 머릿속의 프로세스는 그렇게 되는데 이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만약에 그렇게 작업을 했으면 만화 같은 걸 했으면 그림과 내용을 같이 어떻게 표현할 거에 대한 고민을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림책에 훨씬 더 적합한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이론적으로 뭐 분석된 게 아니라 혼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보이네라는 생각을 했었더랬어요. 근데 이분도 그래서 애니메이션과 나왔잖아요. 요새 애니메이션이 강세야. 존 클라센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저기 공공님하고 저 빠박이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 수문고님하고 다람쥐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수문고님은 이 존 클라센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캐릭터가 일단 단순한데 근데 이거 다 한 얘기인데 눈동자만으로 얘기를 한다는 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예를 들자면 첫 번째 책에서 그 곰이 물어보는데 다른 동물들은 곰하고 눈을 안 마주치고 대답을 하거든요. 내 모자 못 봤어 라고 얘기를 할 때 다른 동물들하고 다 눈을 안 마주쳐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그냥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곰이 묻는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데 곰이 딱 깨닫기 전에 사슴하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슴하고만 눈을 마주쳐요. 사슴이 그 곰 눈을 이렇게 지그시 보면서 근데 그 모자가 어떻게 생겼니? 하고 처음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만 눈동자가 딱 마주치는 걸 봤을 때 이 사람 진짜 이런 걸 의도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라는 걸 느껴서 그런 게 참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저도 어디서 본 얘기인데 소통에 관한 거라고 인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얘기하신 것처럼 안 쳐다보다가 사슴만 쳐다보니까 사슴은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의 부재에 대한 이야기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서 그렇게 따지면 수문곰님하고 그분하고 비슷하게 느끼신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존 클라센의 매력에 대해 그러면 우리 다람쥐님은? 다람쥐님 귀여운 캐릭터 귀여운 캐릭터와 이 성화할 수밖에 없어. 캐릭터 너무 귀여워. 그리고 충격적인 결말을 되게 아름답게 포장했다고 해야 되나? 저는 이 사람의 왜 이렇게 작업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작업하지? 유튜브에 정말 되게 많이 나와있어. 영어로 돼 있어서 그렇지. 크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찾아봐야겠네요. 아마 능력자들이 좀 자막 좀 달아줬으면 좋겠어. 저는 그 두 가지가 가장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에 이렇게 다들
그림 그리시는 양반들이라 그림 얘기만 잔뜩 하는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의 걸 빼겠으면 죽는다. 그러네요. 그리고 가질 때는 둘이 못 가질 상황이 되면 아무도 갖지 마라. 답이네. 답이네. 예, 도덕에 관한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선악이 굉장히 분명한 듯한 느낌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이 뭐라 그럴까? 뭐 어떤 내면의 이 이야기 뭘까? 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어서 특히 세 번째 때문에 되게 혼돈이 많이 왔거든요. 선악이 되게 분명한 줄 알았는데 못 가질 바에야 아무도 가지 마. 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깊은 사유의 늪으로 사람을 빠져들게 하더라고. 챕터도 세 개나 되고. 그러게요. 책 되게 길어요. 근데 아까 전에 모자 크기 얘기하신 것처럼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소유가 그러니까 이제 결말 선악의 구도가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하지만 저 모자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 저기 수문곰님이 얘기한 것처럼 곰이라든지 그 큰 물고기한테 맞지 않는 되게 작은 모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이 되게 뚜렷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자도 실제로는 맞아. 걔네 모자였을까? 라는 의문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걔네 모자였을까? 맞아. 힘으로 다시 뺏었지만 원래도 걔 모자였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했었어요.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너 멀리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책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은 저자가 어떻게 했던 받아들인 사람의 의도. 맞아요. 저도 작가지만 제 책 가지고 정말 다양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게 또 매력 포인트니까. 저 사실 세 번째 권에서 보면 이 모자는 누구의 모자였는지 알 수 없죠. 멕시코 사람 모자 같은 거죠. 모양. 뭔가 이렇게 뺏고 뺏기는 거에 대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담. 뭔가 뺏어본 적 있어요? 아, 난 모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나 모자 안 어울리거든.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철근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아니요 아니요 그것도 얘기해도 돼. 근데 모자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아, 네, 저는 야구 모자나 어울리는데 다른 모자는 다 안 어울려. 그래도 하나라도 어울리잖아요. 전 다 안 어울리는데. 저는 모자가 안 들어가요. 아 머리 크구나. 예. 젊을 때 야구 모자를 쓰고 싶었는데 너무 크기가 작아서 우리나라 모자. 나는 야구 모자에 대한 로망이 있어.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너무 멋있어. 그 멋있으면 진짜 멋있거든요. 미안하네. 막 어울리지 않는 나이. 요즘은 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서 쓰지를 않는데. 여하튼. 뭔가 이 화폐에 의해서 교환 가치를 전환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는데 물물 교환은 아니고 물건으로 뭔가 그 소유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좋았던 기억은 책이 제일 대표적인 것 같아. 책을 많이 빌려주잖아. 그렇죠. 돌려받지 책을 빌려면 나 안 돌려줘. 그렇죠. 나는 그것 때문에 책을 거의 안 빌려줘. 빌려 누군가 막 간절하게 빌려달라 그러면 엄청 갈등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니까 그게 만화책이라도 줄 생각이어야 빌려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우영 화백의 그 18살약이라는 만화책이 있었는데 그게 10권인가가 세트예요. 근데 누군가가 8권을 가져가갖고 안 돌려줬어요. 이가 빠져버렸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이제 연락도 안 닿고 돌려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 이렇게 다 채워져야지 뿌듯한데 그 없어진 것에 대한 그 생각 그런 그 갈망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헌책 리스트 막 이렇게 보고 중고서점 뒤져보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 만화책 8권은 어디 갔을까? 내 만화책 8권 봤니? 돌려줘. 내 8권 봤니?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세트로 다 빌려줬다가 다 못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샀어. 그러니까 열 몇 권짜리 만화책을 빌려달래서 빌려줬다가 통도 못 받아서. 크다. 근데 그 이후로 그래서 저도 책 거의 안 빌려줘요. 약간 웬만하면 신기하네. 안 빌려줘. 저는 그런 게 없어. 빌려달라고 다 빌려줘? 소유욕도 없고 뭘 갖고 싶어. 그냥 다 빌려줘요. 돈 맞아. 괜찮은데? 많은 친하게 지내요. 돈 아니라도. 괜찮은데? 근데 그냥 포기하면 되더라고요. 그냥. 너무 세상을 너무 세상을 간편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다 다 퍼주고 퍼줄 것도 없어요 이제. 이야기를 왠지 저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저는 약간 왜 김궁국님이랑 다르게 생각하는 게 왜 세 번째 책은 이렇게 다르게 갔지? 라고가 아니라 저는 이 책 다 비슷하게 느낀 결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본심이라고 해야 되나? 통쾌함? 그러니까 내 거 뺏어갔으면 철저히 응지해서 가져오고 그리고 우리가 항혹하게 야 우리 나눠 가져라고 하지만 나 솔직히 다 갖고 싶거든 내가 저거 독치하지 않고 싶거든 그 마음을 약간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이 그걸 또 되게 쫄깃쫄깃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내 본심이 막 나오면서 이게 아 나는 저 사실은 저 책 나 혼자 저 모자 독차지하고 싶었는데 랑 그다음에 내 거 뺏어간 애는 철저히 내가 응징해서 돌려받을 거다 라는 마음이 통쾌함이라는 부분도 되게 커서 약간 본심에 관한 얘기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저는. 약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말이 앞에 책 두 권은 되게 비슷한데 마지막 책은 되게 어 왜 이러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그 책의 방점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눈 돌리는 그 지점에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 너무 눈 돌리는 그러니까 이 캐릭터는 정말 맞아, 단순하게 눈이 맞아. 변하지도 않는데 감정이 다 읽혀. 저는 그게 되게 매력적인데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모자를 보았어의 그 눈 돌리는 장면의 그 본심에 되게 포인트가 있어서 결말이 그 앞에 것처럼 되게 충격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책의 결이 세 개가 비슷한 다고 봤어요 저는. 근데 버려진 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는 갖기 싫고 누구 하나는 갖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 갖고 싶은 사람이 가져도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버려진 물건에 대해서 둘 다 갖고 싶은데 물건이 하나인 게 문제가 되는. 저 아이도 갖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둘 다 갖고 싶다고 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는 안 갖고 싶어하고 하나만 갖고 싶어한다 그러면 문제가 그쵸. 안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다 갖고 싶어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뭐 예를 들면 크게 거시적으로 보면 뭐 석유 뭐 이런 그런 걸로 대체돼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아무도 안 가져야 돼. 자동차 몰지 마. 비행기도 몰지 마. 배도 타지 마. 막. 석유 쓰면 안 돼. 그냥 아무도 쓰지 마. 근데 그게 되게 이게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본심을 드러낸 거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뭔가 좀 명쾌하지 않을까 뭐랄까 앞에서 명쾌한 게 아니라 앞에서는 왠지 그 통쾌함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 응징 뭐 이걸 대신해주는 대리만족 같은 게 있었다면 이 모자를 보았어는 이게 현실적인 대리만족도 아니고 뭔가 도덕교과서 같은 느낌도 좀 들었다 그럴까?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되게 좋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세 권 중에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다라고. 나. 예, 그렇죠. 안정적으로 느끼는 거 아닐까? 책을 보면서 그림책에서 갖고 싶은 결말에 대한 그 만족도? 위안? 그렇죠. 둘이 싸웠어도 싸우고 죽고 이러면 어떻게 끝에. 근데 원래 현실은 연락 싸우고 그쵸. 한쪽이 죽을 때까지 한 다음에 한쪽이 차지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재판을 걸든 주먹 다짐을 하든 누가 먼저 봤지? 먼저 보낸 임자인데 같이 봤구나. 아니야 맞아 그것도 먼저 준 사람 임자 아니야? 근데 나는 옛날에 무슨 수학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수학으로 뭐 삼각함수를 하고 뭐 뭐라더라 뭐 하여튼 수학의 체계가 처음에 생기게 된 그 이유가 그 땅에 대한 크기를 재기 위해서였대. 그러니까 내가 눈안에 보이지 않는 이 땅의 크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한테 정량화시키고 내가 이렇게 어떤 크기를 그 뭐라 그럴까 수치화한다 그럴까 뭔가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 도량법이라고 그러나 그걸 옛날 말로. 그래서 수학이 생겨났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소유와 내가 내 게 얼만큼 있지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빼앗을 땅이 어느 정도 되지? 이거 알기 위해서 수학이 생겨났다라는 다큐멘터리에서 내가 본 적이 있어. 근데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가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수학도 모르고 내 거를 모르고 지낸 시대가 99%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를 100%로 지금까지를 100%로 봤을 때 구석기 시대로 살았던 때가 99%래요. 그러면은 내 거를 알기 시작한 그 1%만의 시기만의 그 지금 여러 가지 병폐가 나타나고 지구도 썩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그때도 내 거가 다 있지 않았을까? 영역이라는 게 있잖아. 아, 근데 아 부족끼리. 뭐 그때 뭐 부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무리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라는 개념이 있었고 우리가 사는 거에 대한 명확한 소유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뭐랄까 점유한다 그럴까? 아, 이 돌도끼는 내 돌도끼야. 뭐 그렇지, 것처럼요? 내 거지. 어. 내가 쓰는 무엇? 좀 생뚱맞은 얘기지만 내가 얼마 전에 도넛을 그릇 사러 갔다가 땅바닥에 5만 원 있는 거 주는 거야. 어? 이거 나밖에 진짜 나밖에 본 사람 없었거든. 나밖에 없었어. 근데 그 앞에 아줌마가 사서 나갈 때 내 거 주머니에 떨어진 것 같아. 근데 그 아줌마 벌써 갔어. 근데 그걸 주셨다? 나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 아저씨가 아줌마 파는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 아, 나 진짜 양심걸 이거 하고서 드렸어.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가졌겠죠. 그래서 이거 앞에 아줌마가 떨어뜨린 것 같은 애들이 갸우뚱하면서 받더라고. 어떻게 했을까? 난 가졌겠죠. 이거 우리 언니가 넌 뭐니 진짜. 모자를 보았었는데 완전히 떨어진 물건. 아 근데 진짜 이걸 딱 내 주머니 넣기가 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주인 아줌마한테 난 주웠다. 소유권 넘겨주고 왔어. 나 하지만 뒤에 보는데 되게 찝찝했어. 아, 저 그냥 가져도 됐었던 거 아닌가? 저 내가 혹시 내 거였나? 나 막 지갑을 뒤져보고 분명히 5만 원짜리 없었는데 원래 있던 거 아닌가? 다시 닫고 아, 내 건 아니겠지? 이러고 주고 왔어. 그런 일이 있었네요. 나는 뭐 길에서 떨어진 돈도 잘 못 봤던 거 같아. 나 돈도 되게 많이 주었어, 옛날에. 라이트 앞에서 돈복 있네. 만 원짜리가 진짜 뭉태기로 떨어진 거야, 밤에. 어머. 뭉태기? 아니, 사람들이 많았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내가 주셨어. 어떻게 했어요? 썼지. 미안해. 나 옷 샀어. 어떡하지? 이렇게 밝혀지나? 누군가 이제 사는 거야. 내 돈 뭉태기 어디 갔어? 내 연락 옵니다 이제. 뭉태기를 썼던 게 아니고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막 한 20장 몇 장 이렇게 떨어졌어. 막 근데 내가 정말 재빠르게 주웠어 이렇게. 아 다른 사람들은 아마 그게 다람쥐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그랬을까? 그러니까 아 있었네요. 저렇게 흘려가지고 다급하게 찾으러 왔구나. 팟캐스트에서 이런 말 하긴 했지. 뭔가 남의 걸 슬쩍 한 적도 있나? 슬쩍이요? 저 슬쩍은 아니고 어렸을 때 그때 아 이렇게 하면서 연식이 다 드러나나? 그래요? 종이 인형을 되게 애들이 많이 갖고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종이 인형을 가지고 이제 친구랑 같이 노는데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인형의 옷이 너무 예쁜 거예요. 드레스가. 그래서. 근데 내 인형한테는 사실 그게 맞지는 않잖아요. 근데 걔가 그걸 갖고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새 그거를 갖다 버렸어요. 버렸어? 네. 훔친 게 아니고? 훔친 게 아니고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옥상에서 놀고 있었는데 날이 따뜻해서 그거를 옆집 그 지붕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예, 그래놓고 내가 못 가질 바에야 차라리 너도 못 갖게 하리라. 그래놓고는 그게 아직도 기억나는 거 보면은 그래놓고 되게 많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몇 살 때인데요? 그게 2학년 때였어요. 예, 9살 때. 종이 인형은 사주셨나 보다. 우리는 안 사줘가지고 언니랑 나랑 아직 종이에다 그려서 가위로 올려가지고 아우. 그림을 잘 그렸으니까 그거는 뭐 좋았겠네. 파는 거 못지 않았겠네. 아니에요. 진짜 부끄러웠어. 네. 근데 저는 좀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 적 있어요. 훔친 적. 고해성 사연을 계속. 그러니까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그거 아니야? 공소시효 끝난 거 아니야? 그렇죠. 벌써 8살 때니까 8살 때 그 엄마가 이제 엄마 아빠가 시골에 사셨는데 그 학교는 서울에서 가야 된다 그러고 고모 할머니 댁에 저를 혼자 맡긴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빠가 하루에 한 번씩 50원씩 그 용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고모 할머니 댁에 왔는데 정말 단 한 푼도 저한테 용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깐돌이나 바나나 맛바나 아니면 길 가다가 그 떡볶이나 떡볶이도 뭐 10원에 두 개씩 이렇게 두 줄기씩 해서 팔았거든요 그때. 아 연식 다 들어나. 근데 그런 게 이제 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는 저기 학교가 되게 멀었어요. 한 40분 걸어가는데 중간에 유혹거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슈퍼나 무슨 막 이런 것들이. 근데 매번 이렇게 뭐 사서 먹다가 1년을 거의 그렇게 아무것도 못 사 먹고 지나다니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그 할머니 댁에 이렇게 화장품 서랍에 1,000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1,000원이면 지금의 한 10,000원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져가갖고 쓰다 쓰다가 다 못 쓰고는 돌아왔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뭐 깐돌이가 50원이고 막 이러니까 진짜 연식 들어간다. 흥청망청 쓰셨군요. 흥청망청 써도 1,000원은 다 못 쓰고 몇백 원 썼어요. 그러고 이제 날이 어두워지는데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들켰을 텐데 어떡하지 그러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들어와서 엄청 맞았죠. 뭐. 들켰네. 그쵸. 1,000원을 찾았는데 없으니까 이제 얘는 밤늦게 안 들어오고 걸려가지고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안 그럽니다. 그래, 그때 혼났어야 돼.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부모님 지갑에서 100원, 200원 몰래 꺼냈은 기억 있는 것 같아요. 있어, 그러니까 있어. 너무, 있는 것 같아요가 있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마워요. 나만 나쁜 사람 안 됐어. 식탐이 되게 많고 저는 저희 삼남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유일하게 식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식구들은 먹는 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거지 먹는 거에 관심이 없는데 저는 맛있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게 늘 있는 거야. 어릴 때도 때를 그렇게 많이 썼대. 그러니까 뭐 먹고 싶다고 많이 쓴 거예요. 집안 식구 중에 유일하게. 그래서 한 번은 훔친 건 아니고 이 얘기는 그러니까 훔쳐서 뭐 사 먹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한 번은 너무 이제 떡볶이가 먹고 싶은데 저는 정기적인 용돈을 안 받으니까 가끔씩 진상을 떨어야 이제 용돈을 이렇게 사 먹으라고 주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생 때 한 번 정말 떡볶이 먹고 싶다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떡볶이 좀 사달라고 막. 그러면 이제 그때 얘기하신 것처럼 50원어치 보통 그때는 50원어치 혼자 먹으면 한 50원어치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다른 것도 사 먹어 나중에 그러면서 평소와는 다르게 500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큰돈이 생겼어. 근데 이제 이러면 이제 나눠 써야 되는데 사람도 돈도 있는 사람이 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잘 쓴다고 너무 큰돈이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떡볶이집 가서 할머니한테 500원어치 떡볶이 주세요. 와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이 대접에 너 그거 다 먹을 수 있니? 네. 엄청난 식탐이다. 네, 대접. 다 먹었어? 근데 그 꼬맹이가 그때 지금 500원을 치면은 그때 요즘 치면 떡볶이 한 5, 6인분 되는 거거든. 그렇겠네. 네, 근데 먹을 수가 없지 사실은. 근데 요즘처럼 어리니까 이걸 다 먹었으니까 할머니 포장해주세요 말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정말 남겼어? 아니요. 남기는 건 또 내 돈이 너무 아까우니까 정말 먹자마자 먹었어? 응, 너무 정도까지 그걸 결국 다 먹고 나왔어. 이 식탐. 이 욕심. 네. 그런 친구는 날씬한 그래. 편이야. 네. 그러게요. 제 주변 친구들이 먹는 거에 비해서 날씬하다는 얘기는 되게 많아요. 어릴 때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모자를 벗어. 제가 이 책으로 치면 나 이제 모자를 가져갔지. 하나만 가져간 게 아니고 열 개를 가져가서 쓰고 있는. 그럼 반대로 그니까 내가 욕심낸 거 말고 아까 전에 우리 책 누가 가져가고 주고 그 상처받은 것처럼 혹시 다른 경험들 혹시 있으세요? 그러니까 반대로 당한 거 누가 몰래 뺏어갔다든지 그런 상처를. 게 더 많지 않을까요 다들? 그치. 그러니까 나는 형제도 남자라서 성별이 다르니까 옷이 뺏길 일도 없고 내 동생이 또 나이 차이가 많아가지고 내 걸 만약에 몰래 뭔가 뭐 펜이나 뭐 이런 거 가져와 썼다. 그럼 걔는 그날 죽는 날이기 때문에. 아. 내가 진짜 나쁜 누나였어. 그러게. 귀여운 동생을. 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 책이 자기의 숨은 나쁜 마음을 약간 드러낸다고 생각을 해서 이 책들이 다 이렇게 뭔가 토쾌함을 준다고 했던 것처럼 돌이켜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했던 나쁜 짓은 잘 기억 안 나고 보통 그런가? 보통 예 그러니까 만화책
고등학교 때 후배가 만화책 12권 빌려가서 안 갖다 줬어. 이런 건 정말 평생 지금 기억에 남아서 다시는 책을 안 빌려주겠다라는 마음. 나도 분명히 뭔가를 빌려서 안 갖다 준 적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사람의 기본적인 우리가 지금 편집 편집됐어. 내 나쁜 기억을 편집했어 내가 스스로. 분명히 그런 적이 있었을 텐데. 맞아요. 저도 막내가 아들이잖아요. 걔를 엄청 이뻐했다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걔만 돈을 주는 거야 용돈을. 어머. 애긴데. 걔가 그러면 싶어가지고 뻥튀기 같은 걸 사요. 과자가 뭐 그때 야채 크래커 막 이런 거 과자를 사. 그걸 뺏어 먹기 위해서 진짜 나는 내 우리 언니랑 여동생은 안 그랬는데 나는 그림 잘 그리자 잘 그렸잖아. 그럼 뻥튀기를 하나 줘봐. 그런 다음에 그거를 달 모양을 만들어줄게. 아 먹어. 조승달. 그래서 그걸 다 뺏어 먹었어. 근데 나는 그게 되게 별로 그냥 아름다운 기억이거든. 근데 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다 커가지고 누나가 그렇게 내 걸 뺏어 먹었다고. 근데 엄마가 딱 걔만 주니까 진짜 나 진짜 그걸 어떻게든 뺏어 먹었어. 가위바위보를 하든 뭐 숨바꼭질을 하든 그림을 만들어주든 그려주든 다. 능력이다, 재주꾼이다. 그냥 힘으로 그냥 뺏은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그래. 기획을 해서 내가 별 만들어주고 만들어주고 맞아. 그만큼의 노동력을 제공한 거죠. 재미. 근데 난 아름다운 기억인데 그냥 되게 나를 아주 난 아주 치리 떨더라고. 다 뺏어 먹은 여자로. 아니 근데 말씀 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동생만 줬기 때문에 내가 맞아. 뺏어 먹었다. 근데 다 주면은 그럼 똑같이 다 주면 그러면은 자기 것만 딱 만족해서 먹고 다른 사람 걸 안 탐할까요? 빨리 먹겠지 내가. 아 빨리 먹고 다른 사람 걸. 나 순간 지금 갑자기 성광처럼 아 이 책이 바로 나였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왜요? 어떤 게? 그 모자를 보았어요. 왜 뭐지? 꿈꾸고 있는 애 있잖아. 됐어. 아무도 못 가지려면 안 가져. 이게 바로 나네? 라는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 내가 못 갖는 거에 대해서 별로 탐한 적이 없고 남이 갖고 있는데 내가 못 갖는 거에 대해서 부러워한 적은 있지만 저 뺏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게 딱 차단되는 게 그러면서 꿈속에서 막 갖고 싶어 하잖아. 옛날에 막 다이어트 한다고 살 뺀다고 할 때 내가 처음으로 진짜 꿈속에서 내가 막 짜장면 먹는 꿈을 꾼 적이 있거든. 그래서 이래 인간의 염원이 이런 정도가 그 먹는 걸 못 먹게 됐을 때 그 먹는 게 막 꿈속에 나오는 게 이런 정도구나라는 그때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어. 극단의 다이어트를 할 때. 근데 이제 살면서 그렇게 뭔가를 막 열정이 별로 없었나 봐. 막 이렇게 막 갖고 싶어 하지를 않아서 그 풍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뭘 별로 많이 막 갖고 싶어 한 적이 없어. 뭐 남들이 오락기 막 가지고 싶어 할 때 나도 막 오락기 가져야 돼 이런 생각을 안 했었거든. 유행에 잘 안 따라갔던 것 같아. 유행의 문제지. 근데 뭐 책 가지고 계신 거 보면 없지는 않으세요? 그냥 한쪽으로 편중된 거야. 딱 하나만. 근데 저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 모자를 보았어요. 눈 돌리는 애는 나고 여기 그냥 됐어라고 하는 건 김공공님 같은 상황이 됐네. 그래서 아마 공감이 좀 들지시나 봐. 눈 돌리는 게 나는 그래서 이게 맞아. 너무 공감이 되는 거야. 얘가 이 맞아. 사람의 본심 안 그래 우리는 라고 하지만 계속 눈 돌리고 있는 맞아. 그게 그래서 저는 약간 화면의 시선이 눈 돌리는 애 중심으로 돌아가잖아 사실은. 그렇죠. 이게 이 책의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맨 끝에 걘 포기하지 않아? 포기는 하지 그치. 착한 본인은 저요? 네, 저도 뭐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야. 내가 막 이렇게 가고 싶었는데 그거는 아무의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둬. 돈 줍지 마. 라고 하면서 내가 막 내가 막 얘기할 때 다람쥐가 돈을 안 줍고 나를 같이 따라오는 거야. 이게 이 내용인 거지. 하지만 끌려가면서 눈은 계속 5만 원에 꽂혀 있는 거지.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시간 이상 우리를 이렇게 잡아놓는 것만으로도 이 책이 좀 뭐 재밌는 것 같아요. 괜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건 아니다. 그렇죠. 뭔가 철학적인 이야기 듣는 것 같고. 안주거리로 괜찮았나? 예, 괜찮았던 것 같아요.
디저트거리죠. 안주거리는. 안주가 아니고 디저트라고? 서양 사람이라 그런 거야? 그 저는 걱정이었던 게 원래 이쪽 일을 하지만 다른 사람 책을 안 보거든요. 거의 잘 많이 안 봐요. 그러니까 조금씩만 보는 경우인데 그래도 존 클랜스의 책은 많이 본 편이라 그러니까 내가 볼 정도면 내가 이렇게 많이 봤을 정도면 모든 사람들한테 굉장히 회자되고 있는 케이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자 마무리합시다. 존 클랜스는 그렇고 자 오늘 어떠셨는지 한마디씩 할까요? 네 재밌었습니다. 왜 마무리 멘트? 아, 그래요? 네. 오늘 재밌었습니다. 저도 이제 팟캐스트는 처음 해보는 거라서 두근두근 설렘 반 그 다음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려움 반 있었는데 저는 이 시간이 들으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되게 재미있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람쥐가 왔는지 모르셨죠? 걷어내도 돼. 내 부분은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 난 했는데 좀 준비를 많이 해갖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공공입니다. 아 재밌었어요. 근데 첫 시도라서 맨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다가 이렇게 이제 실현을 한번 해보니까 아 이렇구나. 근데 정작 녹음하는 거 말하는 거는 어렵진 않은데 어떤 얘기를 누군가 들어야 한다라는 거 계속 의식해야 된다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거는 조금 더 생각해보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 수고 많으신 것 같아요. 많으셨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제발. 저는 막방이었네요. 안녕.